고사리 밭에 왔더니 풀이 너무 많이 자라네요. 여기서 한 번밖에 채취를 안 했는데 그래도 조금 보이기는 보이네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그래서 고사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끊고 있어요. 이거는 뭐 폐쇄 안 되겠고, 먹은 거는 꺾어주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고사리는 계속 꺾어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다 폈죠? 이 주변에 보면.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 했어요. 고사리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뜨문뜨문 오늘 얼만큼 뜯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보였거든요. 많이 보였는데 오늘 오니까 뭐 그다지 보이지는 않네요. 다 폈어요, 다 폈어요. 고사리는 자꾸 꺾어주면 그 옆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자연산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그렇네요. 뭐또 퇴비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을에 이제 풀만 한번 예초기로 쳐주고 고사리 밭에 와서 이렇게 고사리가 없는 거못 보셨죠? 그래도 꺾는 재미는 있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던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말려놓은 게한 2kg 정도 될 거예요. 뭐가 되지, 이렇게. 네. 그거는 이제 산에서 많이 꺾었죠, 산에서. 풀들이 이렇게 영양분을 자꾸 빨아먹으니까 여기는 진짜 고사리가 안 보이죠? 자꾸 이렇게 고사리가 망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고사리가 저기 위로. 오늘 진화물도 좀 떴고, 진화물 뜯어서 이제 장아찌 좀 담아 보려고 그래요. 뭐 투르비야 뭐 장아찌 담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고사리 끓는 소리가 재밌어요. 물론 또 집에 가서 삶아서 말려야 되지만 처음에 올 때는 좀 많았었는데 갈수록 자꾸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꺾어주면 또 며칠 있으면 또 나와요. 아이고, 숨바꼭질 하는 기분이네요. 풀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잘 찾아냅니다, 제가.
날씨는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춥고, 한낮에는 조금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난번에는 다래순도 따다가 삶아서 이제 묵나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시골에 이제 저희 산에 가면 진화물은 많아요. 진화물도 많고. 장아찌를 한번 담아서 겨울에 라면하고 먹으면 그게 또 별미입니다. 라면하고 장아찌하고 드시 보셨나요? 정말 좋습니다. 금방 밥에서 먹어도 좋고요. 여기 연고 없는 묘소가 3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풀 깎으면서 제가 이제 그냥 하는 김에 다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는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이 텃밭을 주었습니다. 도라지를 이렇게 심어놨네요. 도라지가 아주 잘된것 같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사리가 좀 있네요. 재밌다. 그리고 어제는 또 고사리를 볶아서 먹어봤더니 아주 좋아요. 이 고사리는 뭐 삶을 때또 독이 빠져나오고 또 우려서 또 한번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99.9% 독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겁이 나서 고사리를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 고사리를 삶아 볶아 놓으면 고기보다 더 좋은데, 여기는 또 그리고 제가 민들레를, 하얀 민들레를 제가 씨앗을 받아서 뿌려놨더니 여기 전부 다 하얀 민들레예요. 하얀 민들레는 낮에는 꽃이 잘안 펴요. 이제 오후쯤 되면은 여기도 보실래요? 하얀 민들레 있잖아요, 여기. 하얀 민들레 보기 힘든데 여기만 있어요. 제가 씨앗을 여기 뿌렸거든요. 머지않아 여기 하얀 민들레가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만큼 채취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산에 오면 진화물이 엄청 많습니다. 진화물을 좀 뜯어서 장아찌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고사리처럼 연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담으면 좋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이렇게 넣고, 여기는 온통 더덕이에요. 여기는 온통.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온통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인데, 더덕밭 안에 진화물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진화물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연한 부분만 이렇게 뜯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진압을 뜯는 것도 재밌네요. 필요하면 여기 와서 뭐 조금씩 이렇게 뜯으다가 뭐 나물 반찬 그런 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 이거 좋다. 이제 막 이렇게 자라는 녀석들도 많죠. 진화물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러면 고사리하고 진화물하고 얼마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에서 나오는 나물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채취한 고사리입니다. 많이 채취는 못했어요. 그리고 진화물이 너무 많더군요. 여기 이 주변에 온통 진화물이에요. 이만큼 이제 뜯으면 이 정도만 해도 짱한치 뭐 담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산마늘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제가 몇 포기 사다 심었는데 잘 자라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독활이라고 있어요. 독활. 독활은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한약 이름이고요. 명칭은 그겁니다. 땅두릅. 땅두릅이 원래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이 모습이 땅두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뭐 손바닥만 할 때 요만할 때 드실 때는 이제 잎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시가, 장가시가 이렇게 많죠? 틀처럼. 이게 이제 땅두릅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번 끄끗 안 먹었는데, 뭐 두릅도 좋고, 땅두릅도 좋고, 각자 나물마다 개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 여기는 이제 잔대 농사를 이렇게 수만 폭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모종처럼 크고 있죠. 4년이 넘었어요. 씨앗을 뿌려서 저렇게 키우기까지가. 뭐, 도라지도 키우고요. 뭐, 여러 가지 키우고 있어요. 취미 삼아서. 아, 그리고 이거는 레드 다래, 빨간 다래입니다. 빨간 다래인데, 제가 삽목을 해서 여기에 자연적으로 좀 크라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잘 자라주지 않네요.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서도 봤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고사리 꺾고, 뭐 진화물도 떴고, 이런 게 시골에서는 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또 올라가면 두릅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두릅 농사를 하잖아요. 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이게 두릅. 이게 두릅나무예요. 두릅나무. 여기서 저희 밭에 캐다가 많이 심었죠. 여기 이렇게 두릅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각종 뭐 나물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떡에 묵는 진화물도 있습니다. 떡치라고 뒷면이 하얗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여기는 잘 안 보이고요. 다른 쪽으로 가야 이제 많이 보이더군요. 바로 앞에 저희 마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걸어오면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요즘 시골 사람들은
나물 떼도록 가지도 않습니다. 사과 농사한다고 바빠서 산에도 안 갈 뿐더러 옛날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산에 못 다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풀밭에 다닐 때는 항상 장화를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요즘 뱀들이 가끔 보이더군요. 시골에도 뱀이 많지만 요즘 도시에서도 뱀들이 출몰을 많이 합니다. 항상 조깅이나 뭐 산책할 때 뱀들이 나오니까 특히 그 밤에 이제 멋 모르고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발목 고 위에 부분을 물리게 됩니다. 밤에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